갖다 물려라고. 오, 단데요. 단. 예? 고추. 고추 저 다 다 넣습니까? 어, 다 넣. 좀 안 매워요 이거. 아예 전혀 안 매지. 조금. 단어요? 파는 끓은 다음에 넣으면 될 거야. 그러니까 그렇죠. 단어야. 여기다 돼지고기 넣으면 참치찌개야 뭐야 이거? 아니 참치 김치찌개. 참치하고 돼지고기랑 같이 넣어도 되나? 아 뭐 전쟁 났어요. 육회 공군이 지금 같이 들어가게야. 조미료 아니, 진짜 안 참치도 조미료 안 넣으면 이런 맛이 나요. 안 넣어요. 직접 넣어도 돼. 첫째. 첫째. 맛있다고? 어. 첫째. 아, 형, 형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. 뭐가 한 20개 빠졌어 지금 맛이. 맛이 없어 진짜로 형. 맛이 몇 가지 빠졌어. 이거 난다. 좋아. 그런 리액션. 뭐야? 짠데. 괜찮죠? 괜찮죠? 아. 잘라가지고 샐러드 하면 되잖아. 이제 이 조개가 승부를 좌우합니다. 야, 우리 팀 승수해야 되니까. 저 집에서 요리 많이 하고.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밥차 운영 한성환이라고 합니다. 네, 말씀 안 드렸는데 사랑해요. 이렇게 해서 아, 너라니요 센스. 아, 형석이가 밥차 됐어. 아, 뭐. 지금 좋아요. 뭐 어? 맛있어. 너라, 너라. 나 어, 그렇지. 어떤 맛인지? 충분히 신기하게 느끼게끔 전달해. 오! 대박. 맛이 들어가서 좀 혼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김치찌개에 저희가 미나리를 넣는 탕수를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. 야. 오. 어우 정말 손농김에 흥분한 어. 사무친 자시죠? 이거는 같이 쌈 먹고 이렇게 편식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?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소세지가 들렸는데 소세지 버리고 국물만 드시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유복하게 잘하신 중간에 좀 꼬뭇꼬뭇한 건 태웅 대 구조 대 양팀 점심 배틀 최후의 승자는요? 하나, 둘, 셋! 하나 주세요! 우와! 오늘 멋지게 요리 대결! 조개탕 먹어, 조개탕! 감동! 아, 이 국도 진짜 맛있어요. 아, 곰치전 드셨어요? 저 큰 동행 여기 다시 봤어요. 저희는 무슨 정체모를 김치찌개 거기서 판가름 솔직히 그쪽에서 좀 더 맛있었어요. 소방